안녕하세요 여러분, BJ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화산 폭발과 날씨 관측기 그리고 지구 모형을 한번 해볼 텐데요, 가장 쉬워 보이는 이 날씨 관측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구성품은 날씨 관측기 몸체, 우량계, 바람 측정기, 받침봉, 받침봉 마개, 방위 표시판, 고정나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비들만으로 어떻게 날씨를 관측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받침봉에다가 먼저 방위 표시판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방위 표시판은 이렇게 동서남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따가 잘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 위로 날씨 관측기 몸체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은 받침봉 마개를 뾱하고 이렇게 눌러서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바람 측정기를 여기다가 끼워줄 건데요. 되게 오리발처럼 생겼죠.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날씨 관측기 몸체에다가 끼워가지고 돌기에다가 홈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우량계를 여기다가 딱 놔주시면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걸 나사를 이용해서 야외에 설치해 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풍향을 나타내 줄 거고요, 얘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풍속을 나타내 줄 거예요. 여기 온도계도 있고 그리고 빗물을 모으는 우량계에 따라서 여기 총 강우량 지표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 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씨표에다가 이렇게 날짜와 시간과 온도,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면 날씨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옥상이나 마당에 설치해 놓고 관측을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는 지구 모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구성품은 지구, 달, 몸체, 지지대, 솔, 물감 4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지구를 이렇게 합쳐주신 다음에 이 지지대에다가 몸체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지구를 홈에 맞춰서 꽉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달을 이렇게 끼워주면 짜자잔,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와 달의 모형이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물감으로 이제 채색을 하는 건가 봐요. 채색을 위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작은 컵과 작은 접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칠해 볼까요? 그리고 이 물감은 직물이나 금속에 영구적으로 채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옷에 튀기지 않게 조심하고 아니면 앞치마나 작업복 같은 거를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감을 덜어서 저는 우리나라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따로 떼서 그려도 될 것 같네요. 짜자자잔, 와우, 우리나라 꼼꼼하게 잘 채색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 제주도, 울릉도랑 독도를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나라가 짜자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뭐 중국도 그리고 또 일본도 이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지구를 그려주면 되겠죠? 다시 이렇게 몸체에다가 딱 끼워주면 훨씬 지구가 되었죠. 얘랑 이제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볼케이노 화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구성품은 화산 바닥판, 화산 구조물, 석고붕대, 양면 테이프와 투명 테이프, 그리고 분화관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볼까요? 여기 화산 구조물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 말아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잘 붙여주고
동글동글 잘 말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산 바닥판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가운데다 이렇게 잘 붙여주고, 그 다음 분화관 아래쪽을 꽉 이렇게 잘 막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꽉 붙인 다음에 이 화산 구조물을 이렇게 위치시켜서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따뜻한 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다가 석고붕대를 잘 넣어가지고 적셔보겠습니다. 우와! 오! 붕대에 이렇게 석고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따뜻한 물에 적신 다음에 화산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잘 펴서 붙여줍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굳으면서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분화관을 막지 않게 해주세요. 꼭 예쁘게 펴바르지 않아도 조금 울퉁불퉁해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정말 화산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조각까지 잘 붙여주고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주면 훨씬 더 화산같은 느낌이 나겠죠. 물을 발라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물감을 칠해서 정말 화산처럼 좀 더 리얼한 화산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해줄 텐데요. 여기 아까 전에 썼던 물감들을 한번 써줄게요. 우와, 훨씬 리얼하죠? 짜잔! 화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베이킹소다를 넣고서 식초를 이렇게 부으면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화산이 폭발할 건데요. 바닥에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을 한번 깔아봤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소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티스푼으로 요 정도 톡톡톡톡톡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 분출을 위해서 빨간색 물감을 조금 넣어줄게요. 한두 방울 정도만 이렇게. 그런 다음 식초를 부으면 우와! 오! 화산이 분출하고 있어. 우와! 빨간색이다! 빨간 화산이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계속 분출하고 있어요. 이야, 진짜 화산 같지 않아요? 우와, 완전 멋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날씨 관측기와 지구 모형, 그리고 화산 폭발까지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지 않았나요? 그럼 지금까지 BJ 스미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